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신나는 메타버스, 소위 그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이 공부처럼 재밌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인공지능.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강의됩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 그 자동 인공지능의 강의가 되었을 때,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듣고 공부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새로운 스마트 장치에서 보는 강의가 있을 때, 교실에는 어떠한 형태의 교실과 어떠한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나오는 이러닝 혹은 뭐 메타버스 클래스룸도 말하자면 이러닝이 하나죠. 디스턴스 러닝 이런 것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러닝 하면은 녹화해서 멀리 보내는, 디스턴스 러닝 하면 난 리얼 타임 디스턴스 러닝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원격 수업을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형태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하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서 신나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러닝도 메타버스, 이러닝의 그런 그 플랫폼에서 수업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메타버스 교실이죠. 또 여기처럼 이제 실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그 서버에서 3D로 이 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간단하지만 아바타가 와서 교실에서 그동안 이러닝에서 부족했던 그 공간의 개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수업에서 하는 줌과 같은 뭐 이런 수업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뭐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그 이러닝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다시 대학을 다닌다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를 간다면 학교가 이렇게 수업이 되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닝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강의 장치, 방송 장치를 오랫동안 20,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크로마키를 한번 제가 조금 그 손을 봐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는 이제 크로마키, 또 여기에 크로마키를 그 AI 방식으로 하는 그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거, 또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그 백그라운드 리무벌 방식으로 했을 때는 또 아주 고화질의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방식으로 한 거고, 크로마키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의자가 나오잖아요. 아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백그라운드 리무벌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크로마키를 이제 그 백그라운드 리무벌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뒤에 의자 이것이 없어졌죠. 여기도 자꾸 좀 없어지고 하죠. 사람과 아닌 걸다 지워버리니까 이제 깨끗하게 싹 지워지는데, 약간의 이제 크로마키 뒤에 있는 벽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있는데,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줌이나 기타 방식보다는 훨씬 더 고성능으로 되고 있고, 크로마키라면 이렇게 실제처럼 아주 고화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사를 이제 데려다가 이 가상의 그 교실에다가 넣은 거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칠판을 여기다 놓고, 또뭐 비대면으로 온 학생, 대면 학생 다 보일 수 있는 그 인바이러먼트,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집어넣어서 교실을 재구성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봐야 되는 장면, 제가 만약에 이 포인터를 파워포인트 쪽에 갖다 그러면은 이것이 저 커지면서 학생들이 거기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것을 강의실도 마음대로 만들고, 장면들도 카메라맨이죠. 우리가 가상의 교실을 만들면 그 카메라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면, 지금 이곳이 예를 들면 여섯 번째 장면, 또 이렇게 쓱 지미지불 빠지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를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작은 스마트폰으로 볼 때의 그 공상의 세계, 영화를 볼때 그런 거죠. 뭐 우주를 다 영화 속에 넣고 시간을 뭐 2시간 동안에 뭐 몇십 년을 보일 수 있는 영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미디어 안의 기술은 다시 그 보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재구성되기 때문에 작게도 됐다, 크게 됐다는 것을 스크린이 갔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보는 것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컨스트럭션 하죠. 그런 효과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느냐의 새로운 강의 장치, 그런 특허들을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이제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썼을 때 과연 우리는 신나는 강의가 될 것이냐? 조금 애딩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교육,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요새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뭐 PBL 많은 것의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실이 되면 정말 내가 교실에서 익사이팅하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방법을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 이러닝 전문가들 앞에서 감히 이야기를 드려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는 이렇게 이제 교실서 쉬고 피곤하니까 잠을 많이 못 자고 공부를 학원서 막 선행학습이 너무 심하죠. 막저 1학년 때 2학년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나는 지금 한국의 초중고의 현실. 뭐 대학 가면 또 지쳐서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러한 그 교실의 문제를 테크놀로지, 이러닝, 스마트 장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프로젝터, 전자칠판 이런 거로 과연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저는 함께 이제 나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학회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실을 이렇게 칠판, 아주 그뭐 어떻게 이 칠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MIT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칠판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데 이 그림은 이상하게 이렇게 있는데 칠판이 사용되던 교실에서 프로젝터로 사용하는 교실이 된 거죠. 프로젝터로 해서 선생님의 지식을 학생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칠판을 통해서 프리젠팅 머트리얼, 그 보여주는 머트리얼과 선생님과 그 미디어들, 소리,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실이 이어지는데 요즘 교실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 교실들이 있으니까 저는 칠판 교실, 프로젝터라는 교실,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 이러닝으로 하는 교실, 요즘 또 메타버스 교실, 비대면 하이브리드 교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교실의 형태가 출현한 거죠. 칠판으로 하는 교실과 프로젝터로 하는 교실 그렇다는 스마트 교실은 뭐냐? 이러닝으로 하는 교실은 뭐냐? 메타버스 교실은 뭐냐? 비대면 교실은 뭐냐? 하이브리드 교실은 뭐냐? 이제 우리는 교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식들, 다양한 방식들이 신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근본적인 거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우선 칠판과 교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칠판이 없이 성경으로 보면은 5800년 동안 200년 전에 칠판이 나왔으니까 5800년 성경은 뭐 6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창조과학계 저도 크리스찬이지만은 제 후배가 창조과학계에 있고 그러는 교수님인데 야 그거 좀 그만 얘기하라 창조과학계 얘기하는 역사 6000년은 너무 심하다 뭐 하나님 시간은 다르겠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 6800년, 5800년 성경 역사 혹은 네안달트인 뭐 이렇게 유전자로 볼 때는 한 30만 년의 DNA, RNA 구조로 보는 3, 그뭐 대략 10만 년. 우리가 조금 이제 사람 휴먼 그 호모사피엔스로는 3만 년 이렇게 본다고 보더라도 칠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알지브라를 하든 그 피타고라스를 할 때도 없었던 것을 어떻게 칠판이 없이 가르쳤을까? 그런 거죠. 칠판이 없는 교실이 있었다. 그 뉴턴 때 칠판이 없었습니다. 뉴턴의 뭐 1, 2, 3 법칙 이런 것들에 칠판이 없었다. 아인슈타인 때 있었죠. 이 칠판이 있는 교실의 그림은 아인슈타인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뉴턴은 없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그러니까 200년 동안 칠판이 있었다. 교실 역사를 볼 때, 뭐 제가 그 연구에도 어느 오래된 학교에 400
20년이 넘은 학교에도 교실이 있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이 칠판과 그림 책자가 있던 시대가 한 200년. 뭐 이제 종이에도 쓸수 있기 시작한 거죠. 워낙 과거에는 종이들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는 초고속이란 단어로 네트워크를 넣으면서 게임도 온라인 게임 이런 것처럼 이제 교육도 이러닝이 시작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러닝 찍어서 잘 만들어서 방송 편집 기술에서 보내면은 된다. 이런 이제 초고속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내게 되면 볼수 있는 난리얼타임 교실 강의가 조금 시작된 거죠.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막 전체적으로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때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지금은 뭐 와이파이로 동영상 보는데 걱정 안 하고 마구 보지 않습니까? 그런 스마트 세상이 짧은 역사 동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깔려지고 와이파이 기술이 올라가면서 오고 거기에 3D 그 칩들 뭐 요새 엔비디아 저도 저희도 이제 아시죠? 엔비디아 엔진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마트폰과 전 세계 고속통신망, 그다음에 뭐 갤럭시 6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브라질의 콩고도 가고 칠레도 가, 전 세계가 다 스마트폰을 장착한 그리고 4G, 5G의 커넥티드 월드로 나타난 것이 되면서 줌이라는 멀티 피플 컨퍼런싱 시스템이 나오고 화상 공유, 화면 공유, 칠판이라는 걸 공유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모이는 이 세마이 프레젠테이션 그 공간이 생긴 거죠. 그것을 이제 줌 미팅이라고 그러지, 줌 프레젠테이션 교실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줌 클래스가 아니죠. 줌 미팅이죠. 커피숍에 가서 자료 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교실로 가자, 회의실로 가자는 거기 큰 칠판이 있어. 프레젠테이션 머트리얼 보이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프레젠테이션 머트리얼과 강사 사이를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거 인공지능이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소위 텔레비디오 비디오를 보내는 텔레비전 카메라에서 저쪽에 보낸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프레젠팅 자료를 함께 보이는 텔레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웨비나처럼도 할수 있고 하지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2, 3초마다 바뀌고 TV 보면은 한 2, 30초마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야 같은 화면을 볼때이 브레인에서 이그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200년 동안 또 프로젝터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보면은 이 정보의 양이 우리 강의 정보 교실의 양이 2000년대 2020년 들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역사가 이렇게 거의 여기 6000년을 그리거나 10만 년의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것은 그냥 수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때의 그 영상 정보의 양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의 정보의 양은 엄청난 내용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것은 로가리즘이 익스포넨셜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에 지금 그 실시간 강의를 이렇게 나가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강의를 하는 장치, 쓰는 사람도 쉽고 보는 사람도 아름답게 하는 장치에 다양한 기술들을 아이스도에서 만들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도에서 첫 번째로 교실을 가잖아요. 강의하는 교실을 가니까 이 교실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실의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바닷가 앞에서 하는 교실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교실의 색상도 여기서 약간씩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한다. 뭐 다른 그림도 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다 그림 하나만 바꿔도 그것이 아주 느낌이 변하죠. 이게 팔라우라는 도시인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업을 한다. 이걸 또 약간 좀 어둡게 하려면 이제 그 뒤를 어둡게 하면 집중이 되죠. 수업이 뭐 하려면 이렇게 해서 브라이트니스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해보고 또그 교실에 가면 책상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스튜디오 교실 사각형도 있고 뭐 둥그란 방도 있고 그걸 다 줘서 그 안에서 다 강의실을 여러분들이 리컨스트럭트 할수 있다. 전문 디자인 없이 만들기 위해서 무한대로 하는 게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에 교실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수 있다 하는 것이 제공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1, 2, 3, 4인데 8개 카메라를 스튜디오에 넣으면 큰 PD들입니다. 4개면 이제 일반적이고 거기다 12개를 넣으면 굉장히 큰 거고 ISO 7000 같은 경우는 24개까지 가서 다양한 액션을 주는데 카메라가 움직일 때 그 로봇 칠판, 그 TV들이 따라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미지 카메라가 빠지면서 다양한 스크린을 움직이게 해서 비주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걸 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저런 위치를 다 조정하는 예를 들어 이 씬에서 나는 이 가운데에 있는 거를 좀 키우겠다라면 좀 실시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겠다. 이런 것이 다 자유롭게 되고 약간 커브를 줘서 조금 그 커베이션을 줘서 이게 곡면이 되게 하다. 이런 게 다 되게 되어짐으로써 각 장면마다 카메라가 배치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배경들 바꾸게 하는 기술을 써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더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게 하고 좀 재밌게 보게 하고 아름답게 보게 하느냐는 기술들이 아이스튜디오에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카메라 장면들의 스위칭, 믹싱을 방송국에 가면 스위처를 하는데 다 연결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 PD, 인공지능 TD가 알아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식으로 과연 이러닝에도 보여주고 했을 때 그것이 아까 얘기한 그 화두 정말 이 잠자는 교실을 바꿀 수 있느냐 아마 모든 분이 그렇게 할 수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KBS가 와서 잘 찍고 만들어도 인핸스는 되지만 지금 교실의 잠자는 교실을 신나게 만드는 것은 아직은 해답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뭐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실 혁신 방안에 스마트 러닝이나 e-러닝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전략을 그런 툴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툴을 어떻게 하면 과연 그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게 할 것인가 이거 어려운 문제지만 한 가지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실들이 지금 아주 멋있는 그 스크린, 대형 그 뭐 86인치, 요새 뭐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98인치 이런 스크린에 정말 컬러가 컨트라스트가 무지 높은 것들로 놓고 PPT를 많이 놓고 이것이 또 스트리밍을 시켜서 이런 학생들의 타블렛이나 이런 데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미래 교실이라는 게 지금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그러면 저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공부가 잘 될까?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실에 놓으면 과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까? 거기에도 많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좋은 LMS를 뭐 요즘에 나는 오픈 EDX, 뭐 무들 4.5 이런 거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학생들의 깨달음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인핸스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신나는 교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 설명하면 애들이 똑똑하게 알 것이다.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뭐 여러분 잘 아는 존 버그만 Attending this session, I want to just share with you about the flipped classroom. So 존 버그만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KBS에서 특집이 있었죠. 플립 러닝에 대한 뭐 정 PD가 그걸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방식의 그 플립 러닝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은 철학이죠. 학생들이 역시 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실 그런 것의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존 버그만이 그때 이제 제가 그 미국 전시회 가서 보니까 뭐 아론하고 그 팀이 다 와서 뭐 저랑 많이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존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을 텐데 어쨌든 이 방식들이 그 아까 얘기한 신나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걸 해결하는 거에 도움은 되지만 아직도 그 근본적인 것은 되지 못했다. 제가 이제 아이스를 가지고 우리 유명한 참샘 선생님 이러니 컨퍼런스에 하는데 가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냥 여기서 강의하시는데 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 스위칭이 돼서 하는 거를 했고 지금 이제 크로마키 없이도 아까 설명드렸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이 강의를 보는 거가 여기 와서 보는 것보다 낫다. 저는 뭐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교실이든지 지금 있는 프레젠테이션 이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걸로 봐서 스마트폰으로 보냈을 때 여기 와서 듣는 학생보다 이걸 보는 것이 낫다고 하면 교실에서 강의라는 것의 포지셔닝은 이제 메타 공간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교실의 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공부가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퀘스천 기술들을 많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에 의한 변화는 챌린지 도움은 되고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좀 부담이 적어지고 학생들이 재밌게 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한 신나게 하는 이 화두 신나게 하는 건 조금 되지만 좀 그렇다. 이건 저희가 이제 스마트 학회 그 우리나라 스마트 학회에서 배제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이렇게 보여봤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집중도가 있고 보느냐. 지금은 이제 줌이 되니까 여기 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교실보다는 뭐 여기 인테리어도 잘 됐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학생들이 정말 신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아직도 명쾌한 답이 없게 되는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수업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모든 수업은 하이브리드 하라 총장님이 말씀을 해서 안 와도 되게 해놨어. 교실에 안 와도 된다. 줌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이 총장님께서 하신 배경에는 수업을 듣는 것에 의해서 정말 학생들이 똑똑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총장님도 저랑 비슷하게 강의에 의해서 학생이 똑똑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명강을 해도 뭐 낫겠죠. 조금 더 낫겠지만 그 명강을 해서 그때는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되는 엔지니어링 쪽에 능력이 함양되는 것은 사실은 역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주관적인 건데 그 저는 여기에 있는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로 일반 수업을 하면 아까 참새선수처럼 줌과 그 랜덤 화면이 나가니까 원격지에서 수업을 보는 학생들이 교실보다도 난 방식의 새로운 텔레 교실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걸 제가 여러 이제 싱가포르라고 하는 제약회사나 이런 데 넣어서 이 대형 프로젝터에다 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는 걸 다 봤는데 정말 집중도 있게 몰입게 봅니다. 프레젠테이션 분명히 엄청난 효과가 아이스튜디오 하면 해결이 된 것입니다. 텔레 원격지에 비디오 보내는 거 있었지만 텔레 원격지에 프레젠테이션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이스튜디오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뭐 그동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이제 그 이러니 코리아 할 때 코엑스관에 그 여기 이제 프랑스에 내뭐 이때 존 버그만도 여기다가 제 방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줌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공동 수업을 할 때 이 같은 화면이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나오니까 공동 컨퍼런스 이번에 그 카이스트에서 말씀하시는 뉴욕대하고 카이스트 간의 공동 대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은 거기서 수업을 듣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수업이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업을 보는 것이 이분이 파워포인트만 켜놓고 하는 그 파리에서의 수업을 보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낫고 한국에도 이렇게 보인다면 교실의 공동화, 공동, 커먼,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지금의 그 칠판 수업에 살 수 없었던 텔레 클래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공동 교실이 만들어지는 기술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뭐 컨퍼런스 발표를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한 교실의 초중고의 수업에 과연 이것이 신나는 교실이 될 것인가 조금 신은 날 수 있죠 때에 따라서 그러나 이 기술에 의해서 그 신나는 교실에는 약간은 그렇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전자칠판을 넣어서 쓰는 수업에도 이렇게 프로젝트 두 개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되게 하는 거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카이스트 같은 데 프로젝트 한 다섯 개 달아가지고 교실에다 여러 군데가 나오게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거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하든 뭐 아이스튜디오를 하든 다른 거로 하든 이 모든 거를 해서 결국은 그 LMS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나 메타버스를 하는 거나 이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러닝이라고 보면 그 이러닝 교실에 그런 변화, 교실에 있는 강의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을 디지털 도메인으로 트랜스폼 시켰을 때 그것이
모든 거 LMS e-learning, in-class e-learning, hybrid e-learning, metaverse e-learning 이 모든 거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나는 교실이 꿈 같은 교실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봤 신나는 미래 교실은 공자님이 한 말 있잖아요.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면 기쁘고 이제 여기 뭐 이제 그 하기 싫습지 때때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지만 저는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면 기쁘고 교실에서 유붕이 자원방래 친구를 만나는 즐겁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좀 너는 잘 모르고 알고에 상관없이 진실한 공부를 할 때는 남이 그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지죠. 자기 스스로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도 화가 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제 그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거죠. 결국은 아마 그 공자님은 이렇게 되는 사이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인격의 형성이 되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그 공부라는 자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는 과정 잘 몰랐던 거를 알게 될 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하듯이 그걸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데 풀어보서 모르고 어떻게 알려고 하고 혼자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확실히 디스커션을 하고 친구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는 스터디 그룹 같은 게 됐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이 된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그 연대 3명 갈 때 전부 서울대생이었으니까 근데 스터디 그룹에서 이런 그 토의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뭐 그때 뭐 공부 잘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한 7명이 카이스트에 가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사람들의 그 능력은 비슷한데 집중해서 같이 디스커션 그때 디스커션 할 때 토의하고 이야기할 때 그 하브루타 같은 것이 된다. 그것이 게임이다. 모르는 걸 놓고 알려고 하는 것이 게임이다. 게임은 항상 그런 것이죠.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인클래스에 적용하는 인클래스 홀립러닝이라고 어떤 학자님들은 얘기하던데 이 집에서 공부한다가 아니고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짧게 빨리 볼 사람 빨리 보고 하는데 강의의 포션은 깨달음에 사실은 많지 않다. 뭐 어느 목사님한테도 그런지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리 들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도 물론 그 순간은 그렇죠. 돌아가면 까먹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실제로 프랙티스 하면서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배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우리가 그 강의를 잘해서 뭐 그 역사 그 잘하는 어느 선생님이 그런 정말 쫓기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가면 또 잘 안 되잖아요. 역시 자기가 해야 되니까 강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까지 하고 하는 거를 그 짧게 해서 알려주고 이제 공부 니들이 해라 이런 방식의 거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제 생각 한 10분의 1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는 아무리 길어도 그거는 동영상을 잘라서 주면서 본인이 하게 하는 걸 하고 그래서 목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이걸 LMS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이걸 가는데 지금 여러분 보인 것 같이 이 강의 만드는 게 아주 효과적으로 짧게 만들 수 있다면 제가 한 강의도 편집하면 짧아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걸로 방법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LMS에 있는 그걸 보고 동영상 봤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동영상이 선생님 앞에 실판 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아까 그 정의를 했죠. 아이스튜디오 하든 더 낫다면 그걸 가지고 짧게 아까 타블렛이나 핸드폰으로 보고 빨리 보기를 아는 사람 빨리 보기라고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그 그룹방 방 안에 아까 이제 토의하는 방에 몇 명이 앉아서 하는 것이 그 토의하고 그때 자기가 아는 것도 확실해지고 상대방한테 들으면서도 더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문제를 전부 각자 풀어가지고 그 그룹방마다 다 만점이 나와야만 된다 뭐 이런 게임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하고 발표하는 그 교실의 교단이 교탁에 있는 교단이 학생들이 오는 곳으로 가는 방식 이것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그런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실과 그런 거를 리컨스트럭트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해서 선생님이 짧게 그냥 강의를 해도 되고 또 그걸 뭐 챕터별로 다 짧게 짧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 선생님의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그걸 다 설명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더 많이 주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공부, 토이, 문제풀이식으로 이 잘하는 학생, 좀 중간 학생, 못하는 학생들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4명이 다 그 문제를 만족하게 푸른 다음에 각자 시험을 봐가지고 또 그 분단별 성적에 따라서 뭐 한 5분 일찍 나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의 깨달음이 공부다라는 초점, 선생님이 많이 알지만 선생님 학생들 관찰해서 가게 하는 것을 하게 돼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배양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교실이 있지만 또 그 교실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 툴, 이러닝 툴에 가서 해도 되는 거죠. 공간을 떠나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닝 혼자 하는 공부식이었다고 보면 메타버스는 모이는 거니까 여기 영상이 나오고 선생님이 있든 없든 선생님 아바타로 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강의를 보고 같이 보고 토의를 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메타버스 공간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선생님 강의 듣고 하든 아니든 숙제도 이런 메타버스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서로 갈 수 있는 공간의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바타고 물론 여기가 좀 뭐 허접한 3D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들로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뭐 게더타운 방식이나 조금 난 다른 여러 가지 비스트리나 또 스팟 같은 방식을 써서 저는 이제 스팟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 스팟 회사를 하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공간이 교실의 공간 집에서 혼자 있는 공간이지만 이제 모일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들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게 된다. 이제 참고로 제가 뭐 약간 광고를 하자면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서버 카메라 연결하고 배치하고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아이스탠드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높낮이 바퀴 제가 기계공학 박사니까 튼튼하게 해서 이 각도가 또 이렇게 꺾어져야 됩니다. 눈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좌우도 꺾어져야 돼서 이렇게 하고 카메라 마운트를 8개까지 넣어서 큰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 하는 스탠드도 개발을 했고 또 교실에 이제 카이스트 요걸 넣었죠. 이렇게 요건 이제 혼자 할 때는 이게 쓰게 되고 강의실에 가면 이게 눕게 됩니다. 그래서 썼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가리지 않게 다 보면서 큰 교실에는 이걸로 하는 그런 이제 데스크도 만들어서 방송국, 케이블링,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다 한 대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넣으면 끝나게 그렇게 하고 단지 스튜디오의 조명과 크로마키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없애서도 되겠으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로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그 미팅 공간에 주어지는 툴과 거기에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나가는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보내주게 되면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 있는데 어디서든지 전세계 어디로든지 가상공간 안에 만나는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교실에서 아이스튜디오 원격 수업도 되지만 이것을 가진 스마트 교실도 되고 그것이 LMS로 올라간 다음에 LMS의 단순한 툴들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의 듣고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체크하는 게 문제잖아요. 강의 듣고 공부는 책 보고 하든 혼자 하게 하는 것만 알려주고 LMS나 메타버스로 가서 하는 것이 되니까 이러한 제페트 이프렌드 약간의 여기에는 이제 라이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있지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그 네이버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나은 그 라이브 지원이 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발전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과거에 그 소위 그 디지털 도메인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의 방송실에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지금 소중한 방송실들이 다 지금 활용이 안 되니까 셀프로 다 바꿔버리자. 또 이제 학교에서 24시간 방송 나가는 거죠. 저희는 이 사실은 송출 서버를 무슨 잡TV 뭐 이런 데들이 쓸 수 있게 해서 24시간 스케줄 방송 유튜브 나가는 것도 지금 다 제공해서 미디어 쪽으로 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제가 중국의 그 광저 TV에서 큰 스크린 LED 세 장을 연결한 걸 우리 거로 보이는 이제 비디오 월 기술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 발판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강당 같은 데를 완전 스크린을 바꾸자 해서 이 아이 월 기술, 스크린 기술, 교실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제 다섯 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교수님이 해달라 그러니까 그 방을 그 하나의 스크린을 크게 해서 다행히 리컴포지션 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화처럼 이런 것들 아까 송출 서버 24시간 나가는 거 강의들이 있으면 학교 방송이 지금은 가서 하나씩 눌러보지만 계속 24시간 KBS처럼 나가게 한 송출 서버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부조라 그러죠. 스튜디오는 다 이렇게 회의실도 교실도 강의실도 이게 아이데스크 아이렉턴 교탁이죠. 여기 켜보면 이런 전자교탁에서 교실 넣으면 교실이 되게 이번 이제 카이스트에도 지금 또 하나 더 지금 설치를 해서 그 수업을 하게 하는데 뭐 이런 것들로 넣어서 이런 강의들이나 컨텐츠가 클라우드에 있는 CMS 유튜브 대신에 이제 CMS 뭐 와우자 같은 거 쓰는 거죠. 뭐 KT 것도 있고 화상회의 이것도 줌이 아닌 이제 아이스톤 미트 이거 저희가 학교 안에 그 소위 온프라임스로 뭐 저렴하게 다 해줍니다. 그러면 줌에다 돈 많이 안 내도 더 고화질이 되게 되고 LMS가 뭐 오픈 EDX나 뭐 이번 새로 나온 무들 4.5 같은 거 아주 좋죠. 그거 그냥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뭐 구글 아이클래스를 써도 되고 클라우드를 하려면 이런 것들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플랫폼이 교실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하게 컨텐츠 쉐어링을 하고 저게 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어릴 자기 공부한 거 발표하고 쭉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에 동영상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다림에서 만든 LMS고 또 그 이제 강의 나오고 제가 이제 강의도 여기다 넣고 소프트 하고 다 만들어 봐서 학교에다 꾸밀 수도 있고 화상회의도 카이스트미트.com을 지금 만들어서 카이스트 선생님도 마음대로 쓰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지찌라는 걸 써서 저희가 한 게 지찌라는 걸 써서 만든 건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뭐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이제 그걸 했고 저희가 이제 오픈 하이브리드 메타 교실 그거는 이제 다양한 거죠. 지금 메타 교실이라고 하는 건 메타버스 교실도 있고 또 스마트폰의 교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서 저는 스마트 교실 메타버스 학교들을 이제 만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폼의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선생님이 함께하는 교실에 있든 강의실이든 노트북이든 이걸 가지고 늘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러 교실에 가자 회의실에 가자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하러 노트북 앞에 있으면 된다 하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복잡한 방송국 KBS MBC를 전부 이거 안에 집어넣어서 어디든지 교실이든지 이런 데 넣으면 설치 공사 없이 예, 바로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만 회의실도 이제는 텔레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되게 이제 하게 하고 교실도 이렇게 렉턴만 들어가면 요거만 들어가면 다 조달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설치 공사 시설 없이 교육 30분 안에 될 수 있다. 뭐 거의 제가 약장사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강의실 전부 저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LMS든 메타버스든 또 e-learning 플랫폼에 올라가는 핵심은 선생님의 지식을 잘 정보를 담는 아이스튜디오 같은 장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번에 했던 아까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이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교실도 온라인 교실과 오프라인 교실 같이 해서 가게 되면 지금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실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 학생에게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서 짧은 시간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요것만 잘 프랙티스 완전히 맞추면 된다 라고 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공주가 말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학교 학생이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있는 거죠. 즐겁지 않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교육은 군자를 만드는 것이지 지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 40분 정도 길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내용이 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못하다가 잘하고 또 뭐 대학도 겨우 가고 또 연대에서 또 조금 하다 카이스트 가고 카이스트 가서 또 박사도 일찍 하고 또 미국의 버클리 같은 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수도 잠깐 해서 강의도 하게 하고
또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탱크 요즘 잘 파는 흑표전차 제가 핵심 기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좀 줘야 되는데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벤처를 만들어서 다양한 히스토리컬한 제 딴에는 제 능력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 4G, 5G 놀라운 정보 시대 순간이동이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만든 이 기술들을 써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글로 쓰는 거지만 뭐 나라 글이 뭐 중국과 달라서 어렵다 그러는데 방송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를 다림이 해결했다. 훈민정음의 10월 10일처럼 이 아이스투디아의 방식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유튜브 클라우드 세상에 할 수 있는 길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